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그래도 2,500선 회복했고 네네. 코스닥은 아주 좀 크게 빠졌는데 어제 시장이 뭔가 약간 변화에 있어서 어떤 시작점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변곡점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아시겠지만 낙폭과대주들이 대부분 올라왔어요. 근데 낙폭과대 소외주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강했고 코스닥 시장이 약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지수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은 많습니다. 지수가 낙폭과대 구간에서 올라올 때는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런 낙폭과대주의 상승은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의 약세는 이제 실적 부담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발표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이제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높고 컨센서스가 높아지면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이제 관망하셨다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한국의 이제 북한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두 번이 아닌데 뭐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렇게 충돌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다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는 충분히 반영한 지수라는 생각이 드니까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한국의 수출 지표가 11월부터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한국 GDP의 60% 이상은 수출이 차지하니까 국내 지표 하단을 보신다면 역시 수출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 기조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국내 주식 시장을 매수하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수 상승기에는 이제 PER로 보시는 게 좋고 하락기에는 PBR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 현재 PER이 뭐 30배, 40배, 50배니까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PBR이 뭐 3배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PBR이 어느 선까지 왔냐에 따라서 저점을 예측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증시가 하락기였죠. 그래서 PBR로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PBR이 0.9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저가 구간 보다는 살짝 위에 있지만 5년 평균보다는 이제 낮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고 작년 11월부터 분명히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외국인 수급을 잘 추적하시는 것도 매매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가 저 PBR주에 대한 주가 재고 방안을 마련했죠. 그래서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저 PBR 종목군들의 강한 수급이 유입됐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 평균 PBR을 보면 미국 상장주 평균 PBR이 4.6배, 일본은 평균 1.4배, 한국은 1배입니다. 중국보다도 낮아요. 그만큼 코리아 디스크 카운트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저 PBR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굿모닝 세븐에 나오실 때마다 거의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어제 또 그러한 것들 부각을 받는 시장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의 영향은 앞으로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좋든 싫든 한국은 중국과 경제 민감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민감도도 높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달릴 때 한국과 중국만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증시 연동성이 높다라는 의미인데 최근에 중국의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나왔죠. 중국이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화 기금 투입을 검토합니다. 역시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가 372조 원, 네, 엄청나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70에서 80%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중국 지수에 투입한다면 증시 부양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거의 99%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도 증시를 부양할 목적은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추가 정책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인적자원부가 고용촉진 프로젝트도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약 3천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작년 6월 기준 21%예요. 엄청 높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니까 20%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실업자가 너무너무 많고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은행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초에 진행이 되고요. 지급준비율이 인하하게 된다면 은행의 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만큼 대출에 쓰이는 자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약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만큼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 보시면 여전히 20% 수출 1위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간재를 수출하고 또 중간재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이게 대부분 또 중국과 거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이 국내 증시 반등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폭과대주의 이제 종목별 모멘텀 분석이 어쨌든 필요하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반등하게 된다면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낙폭과대주를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아야 결국 언젠가 기회를 잡아서 벌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계좌가 망가지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장주를 투자하시면 수익도 손실도 이제 큰 폭으로 요동치기 때문에 계좌가 안정되지가 않아요. 저 PBR주라든지 차트상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쨌든 우상향을 합니다. 적게 먹더라도, 길게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이렇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또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많이 빠진 업종이나 종목들 좀 생각을 해보자면 카지노 쪽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또 중국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안 좋았었는데 화장품주는 그래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네, 올라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주도 저 PBR 매력에 좀 올라갔고요. 카지노주가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악재는 있었죠. 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 관광객 위축을 좀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달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긴 했지만 네, 그에 따른 효과는 조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 중국의 부양책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3월 달에 이제 양회가 중국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네, 어떠한 부양책이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의 VIP 관광객 드라백 회복 여부가 관건인데 네, 카지노주는 드라백과 홀드율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백이라는 것은 고객이 칩으로 바꾼 금액. 홀드율이라는 것은 카지노가 고객의 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일단 드라백이 올라가면 홀드율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드라백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시티 기준으로 작년 중국인 VIP가 8,300명,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양책의 효과가 조금만 반영돼도 카지노 매출은 개선될 수 있다는 거고요. 추가적인 기회 요인을 보면 일본의 VIP 관광객이 상당히 빨리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파라다이스와 GKL의 합산 드랍액을 보면 일본 VIP 매출은 4천억, 그리고 중국 VIP는 1,700억, 네, 일본 VIP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정권 자체가 어쨌든 일본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본 관광객 추가 유입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카지노주의 매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오픈에 따른 경쟁 심화에 따른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 카지노 시장의 캐파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종도 인스파이어 오픈 되면 굉장히 큰 카지노가 새로 생기는 거라서 국내 카지노 업체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만큼 국내 카지노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모객 효과를 더 끌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지노주 내에서는 제가 파라다이스를 탑픽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카지노주 내에서는 시총이 가장 크고 대장격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일하게 2022년부터 영업이 흑자 빠르게 전환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드랍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 VIP 회복도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카지노주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지노주의 PER을 30배, 40배도 정당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건 좀 과하다고 시장은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멀티플 한 20배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라면 파라다이스가 현재 위치에서 20% 이상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목표를 두시고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카지노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이 파라다이스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자동차 쪽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완성차 쪽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부품주는 정말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됐다는 부분이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낙폭과대주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같은 섹터 내에서 이렇게까지 차별화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부품주가 완성차 업체를 따라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합산 영업이 전년비 56% 급증한 26조 원 달성, 매출도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의 판매가 좋았고요. 뭐 친환경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차량이 판매가 확대된 것이 이제 현대기아차의 호실적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올해 글로벌 판매 424만 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이게 전년비 0.6%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4에서 5%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주의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투자예요. 어떤 부분에 투자가 있을지에 따라서 부품주가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의 투자 계획을 보면 R&D에 4.9조 원, 설비 투자 5.6조, 전략 투자 1.9조, 총 1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거의 뭐 반도체 다음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윗물이 내려서 아랫물까지 적신다라는 관점. 그래서 완성차 업체 투자가 부품주의 수혜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부품주가 안 갔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2022년 65%에서 작년 26%로 급감했고요. 올해 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테슬라가 급락한 부분도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의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네, 팩트예요. 그래서 2030년에는 글로벌 주요 차량의 형태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전기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이게 만약에 뭐 역성장으로 간다 이러면 정말 큰 리스크인데 네, 역성장은 아니죠.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이 줄어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웬만한 부품주는 거의 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이제 탑픽을 뽑자면 저는 화신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과 미국 지역에 신공장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과 미국 조지아 부품 공장 건설 중인데 내년에 완공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 7종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PER이 4배예요.
있는데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 셧다운이라든지 성과급 반영 이런 것 때문에 부진하겠지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분명히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부품주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화신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품주는 사실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화신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갤럭시 S24 이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좀 핫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네.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121만 대였어요. 국내에서만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작 갤럭시 S23이 사전 예약 때 판매가 109만 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10% 이상 뛰어넘은 역대 최대 판매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갤럭시 S24의 판매 추정치는 3,600만 대예요. 그래서 8년 내 최대치를 전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축된 스마트폰 시장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번 갤럭시 S24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잘 팔린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게 뭐 AI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지금까지는 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스마트폰이 이제는 기술 한계에 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뚫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장형 AI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AI가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기능들을 보면 뭐 AI 서치, 뭐 동그라미 치면은 뭐 상품을 찾아주는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노트 요약이라 든지 실시간 통역 이거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 가서도 바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통역사 분들의 지위를 또 위협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실제로 쓸 수 있는 AI 기술들이 많이 도입된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단통법이 폐지된 것도 약간의 호재가 될 수는 있죠. 기존의 공시지원금 15%에서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폐지되면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핸드폰 판매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은 제한적인 게 지금은 통신사들이 그렇게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키는 경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TV 보시면 통신사 광고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탑스타들을 써서 이제 서로 막 이제 유치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광고도 좀 많이 줄였고 그래서 가입자 경쟁이 크지 않은 만큼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풀릴까라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많이 이제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판매 촉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단통법 폐지 이슈를 엮지 않아도 갤럭시 S24는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어떤 부품주를 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게 AI가 뜨니까 그럼 AI나 반도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아요. 근데. 네, 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관련주 보시면 갤럭시 모듈 공급사 파워로직스라든지 갤럭시 링 수혜주로 부각됐었던 인테플렉스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주 대주반도체 완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은 안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럼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번 갤럭시 24에서도 상당한 고화소의 카메라 모듈, 후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100배 줌이 훨씬 더 강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에서 좀 수혜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대표 종목이 이제 삼성 전기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 후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대부분 울트라 모델 많이 팔리고요. 또 이오카소와 망원 렌즈 공급으로 국내 업체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카메라 줌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가 핵심이니까 이제 삼성 전기를 관련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가 들어갔는데 이제 나무가라든지 MCNEX 이 두 업체가 납품하는데 나무가는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날아갔습니다. 상대적으로 MCNEX가 좀 못 갔으니까 후발주자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MCNEX도 관련주로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